매일매일 조금씩 1인 크리에이터 꿈에 다가가는 도전자들. 안녕하세요. 멘토와 함께 배우고 익히며 꾸준히 연습하는 행복한 꿈 챌린지. 그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. 동피신의 팀이 모처럼 야외 촬영에 나섰다는데요. 일찍 오셨습니다. 네. 근접 촬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얼굴의 느낌을 살리시는 그런 촬영하고 공을 치기 직전의 이 클럽과 공의 모습, 또 치고 나서의 그런 모습, 동필님의 좀 활동적인 익사이팅한 그런 모습을 좀 여기서 좀 찍는 것인데, 특히나 근접 촬영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오, 기대가 되는데요. 장면들을 다양하게 연출하고 촬영을 해야 하는 상황. 스포츠 장면의 긴박감과 활력을 넣어줘야 할 텐데요. 멘토 일몽님이 스마트폰을 잡습니다. 잠깐만요. 오케이. 자연스럽게 찍힌 것 같죠? 한 컷을 위해서도 무척이나 집중하고 몰입해야 하는 촬영인데요. 한 호흡으로 자연스럽게 따라가며 찍어야 하는 장면까지. 사실 아직까진 동필 씨가 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네요. 본인이 뭔가 이거를 직접 촬영하고 직접 편집하고 올리고 능동적으로 하는 게는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본인이 가능하면 많이 할 수 있게 하되 뭔가 벅차다고 느끼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씩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. 이렇게 보고 배우다 보면 어느새 동필 씨 스스로 영상 전체를 완성하는 날도 올 겁니다. 이준쌤. 네. 정기 상담을 네. 위해 센터를 방문한 동필 씨. 덥죠? 요즘 잘 지내세요? 예, 잘 지냅니다. 예.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요? 아니, 땀 안 나고 있어요. 요즘 뭐 하면서 지내세요? 영상 찍고 영상 편집하면서 유튜브나 그런 데 올리는 배우는데요. 이거 과연 동필 씨가 촬영한 영상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. 와, 진짜 안정적이고 좋은데요. 편집하는 거 어렵잖아요. 저도 잘 못하는데. 거기서 강사님 있고 보조 강사님 있으니까 옆에서 도와주니까. 원래 정기적으로 만나긴 해야 돼서 얼굴도 보고 뭐 하는지 자세히도 듣고 잘 지내는지 확인도 하고 근황 물어보려고 만나게 됐어요. 이렇게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마음 건강 관리를 하며 꿈 챌린지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. 저 맡은 선생님은 다 좋아요. 그러니까 편해. 꾸준히 배우기 힘들잖아요. 근데 동필님은 작년부터 계속 뭐 장애인 기자단 활동을 하거나 뭐 탁구를 배우거나 골프를 배우거나 했었는데 지금은 1인 크리에이터 교육까지 받는다 해가지고 뭔가 다양하게 뭐 배움을 좋아하시는 분 같기도 하고 잘 지내고 계세요. 다른 팀도 만나볼까요? 순정 씨네도 오늘 야외 촬영에 나섰네요. 순정 씨 이거 지갑 벗겨가지고 우리가 설치해요. 약간 저기로 할까요? 바로 세팅하고 촬영에 돌입하는데요. 약간 뒤로 와야 찍힐 것 같아 순정 씨. 잠깐만. 이렇게 뒤로 와서. 구도를 잡고 흔들림 없이 영상 촬영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. 거뜬히 해내는 순정 씨. 촬영을 몇 번 하고 나니 자신감이 부쩍 생깁니다. 이렇게 하는 것도 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오.
많이 찍었어요. 먹이 주는 것도 찍었고요. 냄새 맡게 하는 것도 찍었어요. 촬영한 영상을 다시 모니터링 해보는데요. 내가 찍은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흡족합니다. 이번엔 멘토인 현주 씨가 순정 씨의 모습을 촬영하는데요. 멘토와 멘티, 두 사람의 영상이 하나로 만나 나중에 근사한 작품이 만들어지겠죠? 순정 씨 자연스럽게 노루한테 가서 쳐다보는 거 좀 보여줄래요? 노루 쳐다보는 거? 현주 씨의 디렉션을 찰떡같이 알아듣는 순정 씨. 순정 씨는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동물하고 교감하는 그런 재능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쪽으로 좀 개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주 시내 순정 씨네 집인데요. 어머나, 깔끔하고 포근한 방이 순정 씨를 꼭 닮았네요. 이곳에서 순정 씨는 독립적인 자기만의 삶을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. 2020년 2월부터 혼자 살았습니다. 왜 부모님이랑 같이 안 살고 따로 혼자 사는 거예요? 저는 고등학교 때 복지카드를 받고 바로 이제 시설로 가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과 이제 독립해서 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설을 나오고 시화수에 혼자 살아보다가 나 이제 독립해도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지원주택을 신청해서 들어왔습니다. 남들에겐 쉬워 보이지만 거의 시력이 없는 순정 씨에겐 큰 소원이었던 달걀 후라이. 이걸 스스로 하고 있는 지금 스스로가 너무나 대견합니다. 좀 발전했어. 순정 씨표 달걀 후라이 정말 잘 됐네요. 잘 먹겠습니다. 원래부터 야 저 스스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야 하면 무조건 계란 후라이를 말하는 거 같아요. 해보고 싶어서. 식사도 마쳤겠다. 이제 편집을 해보려는데요. 사실 영상 편집은 순정 씨에게도 무척이나 큰 도전입니다. 그리고 유전으로 인해서 약간 막막 열공 그리고 고도근시 사시 약시 난시 다 있습니다. 스스로 자취생활을 하며 새로운 걸 배우고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꾸려가고 있는 명랑한 순정 씨. 어떤 장애도 그녀를 막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. 검색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공부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 영상도 편집할 수 있게 되어서 저의 취미가 하나 늘어난 느낌이 듭니다. 이제 마지막 영상 평가회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. 과연 우리 꿈 챌린지 도전자들은 어떤 작품들을 완성했을까요?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.